깨어 있는 날만 동이 튼다. 어려워도, 시간이 걸려도, 좀더 깊이 사유해 보세요. 결국, 혼자가 아니라, 마침내 모두가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의 자유를 먼저 상상으로라도 떠올려 봐요. 눈을 감고, 천천히. 유쾌한 장례식.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장례식도 유쾌하게 보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축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별을 슬퍼하며 목 놓아 울기보다 고인을 위해 펑키 음악이나 재즈, 춤, 자녀들의 신앙송이나 장기자랑까지 상주와 조문객들이 그가 살아 있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형식으로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의식이 높아지지 않고선 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 떠난 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으신지요? 어느 날 우리 절에 다니시는 한 할머니가 음악이 담긴 CD 하나를 들고 오셔서, 스님, 나 떠나고 49제 때 스님께서 목도 아프실 테니 못 알아듣는 염불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시더군요. 죽음을 초연하게 준비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멋있지 않으신가요? 불가에선 선사들이 육신의 허물을 벗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 오늘 떠날란다 하시고는 바로 앉은 채 좌탈 입망하시거나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면서 물질계를 떠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스님, 며칠 뒤에 큰 법회가 있는 날이니 그 법회 좀 봐주시고 떠나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그러지 뭐 하시며 며칠 더 사바세계에 머물다 법문하시던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입적하시는 스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기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세상에 다시 오기도 하고 다시 오지 않기도 하면서 생사여타를 자유자재로 하시는 선사들은 그 모든 일들이 본래에서 벗어나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요. 일본 메이지 시대에 하라단산이라는 유명한 선승은 74살에 세상을 떠날 그날을 미리 알아차린 뒤 임종하기 전 20분 전에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친구여, 내 육신이 곧 임종을 맞을 것이니 그 사실을 알리는 바이네. 이렇게 딱한 줄의 편지를 띄우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 편지가 도착할 즈음 선사는 이미 대자유의 경지에 들어섰으니 뒤늦게 편지를 받은 친구로서는 텅빈 그림자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의 싱싱하고 신선하던 꽃이 병들고 시드는 것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그런 태연한 태도로 질병과 죽음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태어난 것의 변화와 해체, 죽음은 모든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육체와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따라서 죽음은 무엇이 끝났다든지 막이 내렸다든지 이렇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화하는 한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죽음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진리에 대해 부정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존재 이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타인으로부터 찾을 때가 많습니다. 존재의 이유는 꼭 좋은 쪽으로만 찾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 하고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존재하는 이유를 나 자신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존재 이유를 타인으로부터 찾는 것이지요. 그런 행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권한이 되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타인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미운 짓을 하면 미워할 것이고 미운 짓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겠다는 그 자세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의 꼬투각시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나의 결정이 바뀌게 되니까요.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의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조직의 결정권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미운 행동을 해서 여러분 마음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그 사람인가요? 깨어있는 날만 동이 튼다. 월든 호스가의 통나무 오두막을 지어놓고 살았던 소로우는 우리가 깨어있는 날만 동이 튼다는 말을 남겼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덮인 밤이지만 오늘 하루 태양은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까? 혹시 머리 위에 해가 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진 않았나요? 깨어있는 날만 동이 튼다는 월든의 말은 불교식으로 풀이하자면 팔정도, 즉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따라 각성된 삶을 살때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눈은 뜨고 있지만 의식이 미망에 빠져 있다면 태양은 뜨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사는 일이 시들해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일인가 자문하며 한숨 짚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불운한 것 같다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건 참담하고 암울한 일들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불교의 율장대품에 가면 길은 열린다는 말이 있지요. 인생길은 저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잘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불가의 불이는 말 그대로 불이하면 둘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둘이 아니면 결국 하나라는 말인데 하나라는 숫자는 나누기를 해도 나눠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나를 나눠봐야 절반씩밖에 나눌 수가 없으니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하나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도 하나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뭉쳐지면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의 출발도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하던 일을 하나로 힘을 합쳐서 하면 그 힘은 둘이 각각 했을 때보다 훨씬 커지게 되며 그런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둘의 힘을 합해 하나로 만들기보다는 하나마저 둘로 쪼개고 나누어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즉, 타인과 내가 분리된 남남이 아니라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의 자비심은 커집니다. 마음 통장에 저축하기. 선과 악의 보답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일 따름이다. 노자의 말씀처럼 화와 복은 오직 스스로가 불러들일 뿐이며 선과 악의 결과는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뿌린 대로 거둘 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온 모든 삶의 기록은 우주 카메라에 자동으로 찍히고 마음속 생각까지도 CCTV에 다 저장되어 그 사람의 업의 창고에 고스란히 남겨집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며 로비를 할 수도 없고 봐달라는 청탁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업의 결과이지요. 득행은 쌓지 않고 요행을 바라며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면 근심과 걱정이 따를 것이며 선행한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되니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축하받을 일도 없이 좋지 않은 일만 닥쳐올 것입니다. 마음 통장에 저축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매일 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전 우주의 존재를 위해 묵상해 보세요. 자애롭고 따뜻한 사랑 가득한 기도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맑고 바른 마음을 가지다 보면 어느사이 선행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나중엔 넘쳐나서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부자입니다. 생명의 파동. 인간의 몸이 파동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은 알고 계시죠? 처음 듣는 분도 있는가요? 인간의 몸이 파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하나의 파동이라는 사실은 이미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60kg, 70kg짜리 뼈와 근육 덩어리인 줄 알았지만, 그게 사실은 파동이었고, 그래서 공하다는 말도 나온 것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몸은 하나의 떨림, 하나의 진동에 불과하다는 말인데, 그런 사실을 알고 보면 마술 같은 이야기지만
변신술이나 둔갑술 같은 도가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도 진실이 될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개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을 고양이는 볼수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생명들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파동, 즉, 떨림이니만큼 떨리고 있는 그 진동의 비율, 진동수를 바꿀 수만 있다면, 변신술이나 둔갑술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명 망토를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파동으로 시작된 인간의 몸그 자체를 진동 비율을 그 자체를 진동 비율을 바꿈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어떤 것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진동 비율을 가진 생명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진동 비율로 살고 있는 생명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주엔 인간 외에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마치 개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듯이, 우린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들이마시듯,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의 뇌는 저장 능력은 백지화되고, 기억의 인출 능력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긴장이 풀리면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슈베르트는 잘 때도 안경을 벗지 않고 악상이 떠오르면 오선지에 바로 옮겼다고 합니다. 불면증을 겪는 분은 몸의 긴장을 풀어보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먼저 따뜻한 바닥에 편하게 누워 가벼운 담요로 몸을 덮고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아랫배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몸을 자각해보세요. 두 팔은 양옆에 편하게 놓고 발과 발 사이에는 두 주먹이 넉넉히 들어갈 만큼 벌리고 바닥에 닿아 있는 몸 전체를 지각하면서 숨이 들어왔다가 온몸으로 숨이 나가는 통호흡을 해보세요. 우주 전체를 들이마시듯 마음을 쫙 펴고 그렇게 지그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몸의 긴장이 풀리며 스르르 잠이 오게 됩니다. 세상의 다리. 제가 있는 곳 뒷산에는 얼기설기 만든 나무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차례 그 나무 다리를 오르내립니다. 걷기 명상을 하며 흙과 나무에게 염불을 돌려주면서 몇 바퀴를 돌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지요.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을 이어주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세상에 다리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겐 세속과 진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도 좋고, 인간관계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좀더 넓은 큰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조차 아름답다. 생각해보면 죽음조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방울이 말라 수증기로 증발하고 그 수증기가 비구름을 이루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됩니다. 떨어진 과일의 열매가 한 알의 씨앗으로 땅 속에 묻혀 이어지는 생명을 잉태하거나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가 영양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형태만 바뀔 뿐 돌고 도는 순환의 원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또한 다르지 않아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과 봄이 오듯 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 아는 분이 제게 스님, 올해 그리고 내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흘러가겠지요. 이런 말 저런 말에 다 걸린 채 가다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은 꺾이고 비틀어져서 그 걸려버린 마음에 고통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 또는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며 가장 큰 공부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산동네입니다. 인왕산 자락에 있지요. 이곳은 산자락이라서 그런지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서로 영역이 정해져 있는지 어떨 땐 무섭게 싸우며 서로를 할퀴고 물어뜯곤 하더군요.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짐승들도 그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려 하나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고양이들이 싸울 때는 꼬리를 바짝 세워놓고 있더군요. 개들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상황에서 꼬리를 세워서 흔드는데 고양이는 반대였습니다. 경계하거나 싸울 때 꼬리를 치켜드니 말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같이 꼬리를 세우지만 그렇게 꼬리를 세우게 되는 상황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니 두 종류의 짐승이 서로를 향해 꼬리를 세우고 있다면 서로 간엔 전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한쪽은 싸우겠다고 경계하는 뜻에서 꼬리를 세우고 다른 한쪽은 반갑다고 꼬리를 세우며 흔드는 것이니 오해도 그런 오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호감은커녕 적대감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꼬리를 세우고 경계하는 고양이에게 가깝게 다가가며 호감을 나타낼 때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대를 오해한 고양이는 그대로 발톱을 세우며 할퀴를 들겠지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라서 아무리 내가 호감을 가지고 접근해도 그 호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호감을 가지고 내게 다가온다 해도 선뜻 그 사람의 호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대도 있는 법이지요. 세상은 그렇게 서로 간의 시각이 다름으로 해서 많은 오해가 빚어지고 그 오해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꼬리를 세우고 있는 상대가 고양이인지 아니면 개인지, 고양이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지, 개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지 찬찬히 살펴보며 상대의 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도 좋은 공부입니다. 또 다른 정거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 길을 갈때 우리는 쉬어갑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몸에 병을 얻었을 때 그것을 쉬어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자신을 살펴보면 잊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고통이나 병이 내가 아니라 고통 너머에 완전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쉬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온몸이 묶인 듯 휠체어에 고정되어 있고 음식물이 거의 대부분이 입 밖으로 흘러내려 턱 밑에 받친 접시 위로 떨어지는 전신 마비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눈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의 눈에는 불행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걸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인터뷰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삶의 모든 저항을 내려놓고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사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눈을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만큼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진정한 당신을 찾아가기 위해 잠시 내린 정거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거장 다음에 우리는 완전함이 있는 또 다른 정거장에 도착할 거니까요.